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정부가 공무원들한테는 차량 홀짝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나 저희 취재진이 국회나 청와대 같이 힘 있는 곳에 가봤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국회입니다.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승합차가 눈에 띕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입니다. 별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 부세는?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하니까 다른 방법도 없고 권한이 없어서. 추 의원 측은 정당 대표는 이부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환경부는 국회의원이라면 의무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짝수 차량, 이번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 의원은 국회 미세먼지 대책특위 소속입니다. 이부제인데 짝수 차량 타고 나 그래서 나 그래서 안 그래도 400 하려고 했어. 400. 잘못했다고. 나 그 사실 이부제 잘 몰랐어요. 국회 본관 앞 주차장입니다. 이부제 시행으로 국회의원들도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들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주차장에는 끝번호가 짝수인 차들이 여전히 많이 주차돼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차량 이부제 대상입니다. 청와대 직원 주차장 입구엔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을 통제한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주차장엔 끝번호 짝수 차량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차량 이부제 시행 중인 거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은 제가 지켰는데 몰랐어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낮추겠다며 정부가 앞장선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입니다.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제도 정착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